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카루스의 캐릭 선정 및 서버 선택의 날이 왔습니다. 자, 2018년 7월 11일 낮 12시부터 2018년 7월 18일 낮 12시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이카루스 서버 정보를 보면 총 40개의 서버가 동시에 오픈이 되고 거기서 원하는 서버를 선택해서 캐릭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서버를 선택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BJ들이 간다 아니면 스트리머가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서버의 유저들이 많이 몰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솔직히 그 서버에 우리가 팬이니까 거기 가서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서버가 과연 오래 갈까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우리 유저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서버를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좋은 서버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카루스의 스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 스킬에 대해서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메인 패시브, 자,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클릭, 자, 탱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자, 탱커. 탱커는 다들 아시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파티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도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땡기는 기능이 서브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스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티에 보면 방패의 가호라고 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파티원들을 방어력을 올려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적염의 소용돌이라고 해서 회전하며 연속으로 주변 대상에 피해를 부여합니다. 회전하며. 자, 이거는 거의 바바리안 스킬과 거의 흡사하게 있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구물 주변의 대상으로 해서 주위로 끌어당기는 일정 피해를 준답니다. 자, 일정 일단 땡기는 스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는 스킬이 있다면 징벌 올려베기.
자, 대상 일정 피해를 주며 공동 숙박 상태로 만든다. 솔직히 이 탱커한테 요런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요런 기능이 있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라고 썼는데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자, 레인저. 자, 레인저는 궁수인데 우리 여러분들 되게 궁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궁수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궁수 스킬을 보면 5개 화살을 발사하여 일정 피해를 부여하고 대상이 근거리일 경우 해성 찌르기로 변경. 이건 무슨 말이지? 그리고 공중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있고요. 힘을 모아 사용하여 한 번에 세 번의 단계에 걸쳐 주변 대상을 피해를 줍니다. 요런 스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원들은 신속의 주인, 자신의 주변 파티원의 공격 속도를 상승시킵니다. 요런 것도 좋네요. 그리고 대상의 일정 피해와 함께 공중으로 띄웁니다. 승용파 연계 스킬이네요. 좋아, 좋아. 자, 어셋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셋신은 대상을 빠르게 이동하며 일정 피해를 주는 스킬 6회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달빛 가르기. 자, 그리고 일정 피해를 주며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반달차기. 성광배기. 일정 피해를 주며 자신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성광배기를 하면 일단 이동 속도가 증가됩니다. 좋네요. 그리고 파티 거미 주인. 자신의 주변 파티원의 공격력을 증가한답니다. 와우. 자, 이거 수리검 던지는 스킬도 있고요. 검을 던지는 스킬. 요런 것도 되게 딱 그런 거 있잖아. 딸피일 때. 딱 1대1 PVP 뜨고 있는데 얘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돼? 수리검 폭발로 해서 던져버려야지. 던지면 걔 도망가다가 뒤지는 겁니다. 와, 이런 스킬 정말 좋죠. 근데 지금 이 어쌔신에 좀 아쉬운 스킬이 좀 있네요. 뭐냐, 일단 어쌔신이라고 하면 좀 빠르게 근접으로 달려들어서 일단 적을 한번 단숨에 제압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적에게 달려들었을 때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일단 스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쌔신이 딱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적에게 피해주는 스킬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스턴이 딱 가미되면 딱 일단 1초 정도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저렇게 6회 빠르게 달려들어봤죠. 뭐 도망가는데 일단 그래갖고 이제 공중 속박까지 뛰었어. 떨어졌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음이 없네요. 조금 아쉽네요 스킬이. 자, 위자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드는 마법사인데 정말 스킬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일단 파티 스킬을 보면 주변 파티원의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와, 이거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이 파티가 아니래도 그냥 본인의 생명력도 회복할 수 있다면 1대1 존에서는 완전히 거의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짱이겠는데요. 야, 쩐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영상을 봤었는데 영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법 스킬이 와 진짜 저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일단 공중 속박 상태 대상 일정 피해를 줍니다. 좋네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 자, 아티스트 보면 솔직히 우리 유저분들 캐릭터 보고 와 나 아티스트 할 거야 너무 귀여워 아우 나 짜증 아씨 나 저거 할 거야 막 그랬잖아. 자, 아티스트 스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는 일단 붓으로 공격을 하는 캐릭터인데 일단 파티원들의 생명 충만이라고 해서 자신의 주변 파티원들의 생명력을 상승시켜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호법성 같은 아이온의 호법성 같은 스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연계에 보면 대상의 3회 연속 피해를 부여하고 파티원을 회복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이 각 클래스마다 스킬이 파티
원들을 위한 스킬을 각각 클래스별로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되던 간에 파티를 함으로써 뭔가 이득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 스킬.